7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면 우리 친구들 a의 2x승, 그렇지, 마이너스 ax승이 6에 해가 4분의 1일 때 우리 친구들 a 값을 구하라고 했네. a는 양수이면서 1이 아닌데 우리 친구들께 뭐 지수의 조건을 적어준 거죠. 이쁘게. 우리 본능적으로 봐봐. 뭐가 반복되지? ax승. ax승은 t로 치환해야 되겠지. 지수함수의 정의에서 이 t는 0보다 큰 거지. 그래 안 돼? 항상 치환하면 치환된 범위를 적어줘라. t 제곱. 그렇죠? t 제곱 마이너스 t는 6이네. t에 관한 2차 방정식은 0꼴로 고쳐줄까? 상큼하게. 됐니 우리 친구들? 그러면 t 빼기 3, t 플러스 2로 아주 상큼하게 인수분해가 되죠. t는 얼마니? 3 또는 t는 3 또는 t는 마이너스 2가 돼. 어머나 세상에 t가 0보다 커야 되잖아. 이놈은 안 되겠다. 그럼 t가 3일 때 그렇지. t가 뭔데 우리 친구들? ax승. 그렇지? 이게 3이라고 했어. 됐니 우리 친구들? 근데 x의 a가 얼마라고 했니? 4분의 1이라고 했지? a의 4분의 1이 3이니까 우리는 a를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 4승을 하면 되고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래서 A는 3의 4승, 81이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뭐 별로 어려움 없었죠, 우리 친구들. 쫄지마. 반복되면 치하라고. 치하는데 몸이 적어지고 깔끔하게 풀면 되겠습니다. 예.